파싱과 하이트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먼저 이재동 선수입니다. 제동, 이재동 선수의 저그 진영 위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스카이하이 조병세 선수의 테란 진영 세로상으로 배치되어 있죠. 프로리그에서는 총 4번을 만나서 2대2로 팽팽합니다. 개인전에서 한번 만나서 그때는 이재동 선수가 이겼어요. 설명 없음. 네, 설명 필요 없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승 입장에서도 뭐 0대2로 지금 뒤지고 있긴 하지만 화승의 저그가 아직까지 뭐 이재동 선수 포함해서 세 장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 또 2연승을 이끌었던 저그들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화승 입장에서는. 그럼요. 방태수 선수도 그쵸? 굉장한 힘이 되지고 네. 있고요. 네, 뭐 어쨌건 좀 더 이제 그... 네, 네. 네. 최근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태블릿 PC로 예, 아 요즘에 점점 정말 예,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아주 재밌는 게 이제 반전 드라마고 스포츠는 역전 경기가 사실상 더 재밌긴 하죠. 예. 예. 아 참고로 거기 그 취업에 박용욱은 캐스터가 아니라 해설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나요? 저는 네. 못 봤는데. 네, 빠르게 읽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의 정찰 방향은 아래쪽으로 쭉 한 방에 내려오고 있죠, 오버로드. 네, 일단은 뭐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주면서 뭐 조병 선수가 뭐 전진 베럭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재동 선수가 좋은 흐름을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버로드 위치도 바로 조병 선수의 앞마당 커맨드를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뭐 치즈러시 같은 것도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오버로드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 자체는 이재동 선수 시작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가장 최근에 저그전에서는 조병세 선수가 1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조병세 선수도 바로 세로상으로 SCB 보냈죠. 현재 이재동 선수는 김태경 그리고 이영호 선수와 함께 다승 경쟁 아주 치열합니다. 자, 좀 전에 승리를 거뒀던 신상문 선수. 아, 헤어스타일을 짧게 자르니까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상문 선수는. 훨씬 낫네요. 네, 네. 네. 굉장히 제 연예인과 비교할 때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아, 신상문 선수가 머릿결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대상이 되시겠는데요. 네. 만져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즘 제가 만져봤어요. 네, 좀 만져봤어요. 네. 네, 요즘은 캐스터의 특권상. 네,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들이 어디 가서 이제 머릿결 가지고 자랑하면 요즘 안 된 시대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그냥 정경도가 있기 때문에 머릿결 갖고 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네, 오늘 귀도 막고 피 꼭 찍고 막 오늘감이 생머리 가지고 네, 아 그걸 깜빡했네요. 예. 신상문 선수에게는 아픔인 정경두 선수인데 하필이면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예. 네. 근데 예. 머린 두기 올라갔고요. 그렇죠. 일단 LCB 정찰을 통해서 저글링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머린 두기가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저글링 두기 보자마자 바로 놀라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4기까지 네, 4기까지 확인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앞마당 가져가는 조병세. 일단 그래도 꾸준한 LCB 정찰을 통해서 벙커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아낄 수가 있었고요. 벙커 값은요. 네. 자, 3의 처리까지 가져가는 거. 또 차근차근 조병세 선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를 아끼고 조병세 선수는 벙커를 아끼고 이재동 선수는 최대한 늦게 저글링 생산하고 그럼 과연 누가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오히려 저그가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그 이른 타이밍에 저글링을 생산하기보다는 네, 그 라바를 통해서 드론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테란 같은 경우에는 뭐 100원 아꼈다 하면은 두 번째 뭐 베럭스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카데미가 조금 빠른 타이밍이 올라간다든지 그 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그는 어쨌든 자원이 세이브되는 거니까 드론이 SCB 결국 잡아냈고요. 네, 저그가 확실히 좋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저글링을 그 상대방 테란의 움직임을 훤히 보고 딱 필요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숫자만큼만 찍으면서 최대한 저글링을 생산을 뒤로 늦추고 드론 바글바글 확보하고 레어팔
저거 훨씬 좋죠. 아, 그럼요. 예. 아마도 라바에서 드론 저그닝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고요. 예. 시스템상 예. 아, 지금 현재 화승의 저그가 10개 팀 중에 1위예요. 그렇죠. 예, 이재동 있고 박준호, 방태수 선수까지 예. 신예 방태수 선수가 현재 4승 2패거든요. 예. 이렇게 가세가 되니까 1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저그 3명으로 한 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3명 해도요. 한 팀이에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그 3명으로. 3명만? 예. 예, 3명으로만 출전을 해도 예, 정말 그 예.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그 1위. 네. 아, 워낙 든든하게 또 이재동 선수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현재 12승 3패. 예. 네. 일단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재동 선수가 스파이어 올리기도 전에 안마당 가스 채취를 들어갔었고 투캐스를 굉장히 일찍 채취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뮤탈스크 생산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뮤탈스크만으로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가스량을 확보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수비는 이렇게 든든하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요, 이재동. 예, 예, 보통 평범한 그 경기에서는 뭐 저런 형태로 테란이 압박을 해주면서 저그가 이제 성큰을 짓게 하는 거, 성큰을 이제 강요한다. 강제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드론도 소모를 해야 되고 미네랄 소모를 해야 되고 성큰 강제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동 선수가 워낙 부자라 네. 예, 여기다가 성큰 짓는 거 정도로 어떤 뮤탈리스크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이럴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용시키고만 해요. 본진 네, 난입하면서 탱크 네, 어느 정도 저지해주고 자 지금 예, 어느 정도 뭐 문제가 있어서 네네. 예, 바로 그 심판에게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조병세 선수의 키보드가 아무래도 네네.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로 심판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 중에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떤 부분인지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정보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예, 아마도 키보드가 뭐 제대로 작동이 예, 그럼요. 예. 지금 그 조병세 선수의 제스처를 봤을 때는 뭐 살짝 뭐 접촉이 조금 불안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 아예 먹통이다 막 이런 듯한 제스처로 제가 보기엔 보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키보드가 만약에 작동이 됐었으면은 PP도 예. 예, 키보드로 좀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바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심판에게 바로 어필하는 모습이 확실히 좀 문제가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조병세 선수의 상황을 이재동 선수에게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자, 그에 대한 판단은 심판이 내려줄 텐데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은 초반이었고 굉장히 팽팽한 상황, 아직까지 경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양 선수 다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재동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이제 그 조병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예, 심판이 일단 얘기를 코칭 스텝에게 전달하는 것 같죠. 지금 화승 코치 감독 코치진은 굉장히 쉽게 수긍을 지금 한 상황인데 그런 만약에 뭐 진짜 키보드가 완전히 먹통이 없으면 뭐 도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도리 없는 거고 참 그 세상 그 어떤 회사를 가거나 어떤 학교를 가거나 뭐 어떤 단체를 가도 그 단체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괴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e스포츠에도 인간 사이언스 배슬로 통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네. 오늘도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병세 선수의 키보드가 전체적으로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저희에게는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을 심판들이 어떻게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과연 재경기를 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심판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네요. 예, 일단 키보드는 이제 본인이 들고 왔지만 네. 본체는 예, 협회에서 제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키보드의 문제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 본체의 문제를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보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판단을 내리면은 예, 어느 정도 그 개인 장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본체의 문제를 잡으면은 재경기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체크를 해본 상황에서는 확실히 키보드에 문제가 있었다. 예, 키보드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그게 순수하게 이제 키보드 문제였는지는 뭐 다른 PC에 한번 물려가지고 키보드를 동작을 해본다든지, 예,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확실히 키보드 문제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컴퓨터가 주변 장비 뭐 하나하나가 이제 따로 뭐 구성되는 게 아니라, 네. 예, 총체적으로 예, 이 기기, 이 장비와 저 장비, 이 기기와 저 기기가 이렇게 어떤 뭐 작동을 어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쪽으로 판정이 난다면 말이죠. 그러게요. 네, 뭐 같은 공인 PC긴 한데, 예, 뭐 부품도 같은 부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확실히 공인 PC이긴 하지만 공인 PC로 뭐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그 공인 PC로 이제 통해서 이제 대회를 하긴 하지만, 예, 확실히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참 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지라,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에 양 팀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모두 다 뭐 양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경기가 중단이 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경기 흐름에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조병선 선수의 키보드 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게 이의를 신청을 했고요. 그것이 체크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키보드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나왔네요. 네, 뭐 아무래도 조병선 선수가 뭐 저 키보드를 뭐 오늘 당장 바꿔서 쓰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은 좀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프로게이머 생활도 좀 꽤 오래 한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계속 공인 PC 상대로 이제 그 키보드 놓고 계속 되다가 오늘 안 됐다. 그러면은 꼭 조병선 선수의 탓만은 또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의 협의가 조금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또 이재동 선수도 경기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조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저글링이 막 들어간 그 타이밍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규정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어떤 그런 룰 같은 거를 정해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같은 걸 작성해두는 이런 게 이제 기본 마인드 아니겠어요? 네. 뭐 이럴 때는 룰대로 해야죠, 뭐 룰대로. 그럼요. 예, 규칙대로. 자, 오늘은 오영진 주심이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영진 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코칭 스텝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임동우 감독에게도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 지금 들어온 전달받은 상황은 지금 화승 쪽에서는 지금의 이 키보드 오작동의 타이밍이, 예, 좀 민감하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필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화성 쪽, 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이제 자기 게임단의 선수들의 유리한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화승의 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이 지금 있었고요. 자, 그래 따라서 오영진 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이 될지는 저희가 뭐 기다려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조병세 선수도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서로 간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 우리 선수가 확실히 하필이면 딱 유리해지는 이 타이밍에 이런 왜 그런 일이 꼭 벌어졌을까요? 네. 이런 어필을, 아니 그럼 코칭 스텝이 와가지고 그런 어필도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선수 보호 차원에서 뭐 우리 선수를 위한, 예, 이런 어떤 의도로 어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뭐 어쨌건 심판진은, 예, 규정에 의거해서 규정대로 그냥 판단해서 뭐 집행하면 그만인 겁니다. 네. 예, 시간을, 예, 뭐 이렇게까지
소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네. 네. 뭐 양측 의견이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승은 화승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 것이고 하이트도 하이트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심판의 이제 판단 그런 과감한 선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좀 생각을 한다면은 빠른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빠른 판단이요. 그리고